위험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흥미로운 주제네요. 오늘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타 앰프들을 다양하게 비교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재밌어요. 재밌어. 요즘에 유튜브를 아주 잠깐만 검색해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앰프를 비교하는 영상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개의 12인치 스피커를 채용한 비슷한 출력의 앰프를 여러 대를 비교할 예정이고 앰프마다 특징이 있는 클린 사운드와 이 앰프를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이펙터를 사용할 때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펙터를 사용할 경우에 이펙터 세팅은 앰프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선택을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교해볼 앰프는 이렇습니다. 팬더의 65 디럭스 리버브. 네. 레이니의 L20T112. 네. 그리고 복세 기타 앰프 AC15C1. 오렌지 기타 앰프 트랩로드 30. 이렇게 네 대를 비교를 해볼 텐데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출력에 비슷한 스펙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모아봤으니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의 생각을 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12인치 스피커가 하나가 박혀있는 모든 앰프들 중에서, 물론 제가 이제 식견이 좁고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겠지만, 당연히 디럭스 리버브가 압도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만나볼 앰프 중에서 의외로 제일 관심이 없었던 레인이가, 그러세요? 디자인도 그렇고 레인이 이쁘죠? 좀 괜찮아요. 네. 레인이 앰프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도 형님이랑 같은 생각이면서 제품은 다르지만, 저도 당연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앰프가 65 디럭스 앰프거든요. 팬더 앰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앰프인데, 저는 의외로 복스가 맞아요, 맞아요. 치는데, 아니 이렇게 좋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 뭐 복스 앰프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예전에 한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복스 앰프가 되게 좋은데 참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구나. 그쵸?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쳐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스에 또 다시 한번 좀. 네, 그리고 좀 놀랐던 점은 뭐냐면,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그 브랜드의 색깔이 있고 또 앰프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개가 정말 확연히 달랐다라는 네, 거에 진짜 대해서 다르더라고요. 확연히 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래서 앰프가 됐건 악기가 됐건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맞아요. 싶기도 하고 조금 이제 이런 환경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공연 때도 그렇겠지만 스튜디오에 저런 약간 한 방짜리 앰프들, 콤보 앰프들이 좀 여러 개가 있다면 클린톤을 녹음할 때 좀 다양하게 접근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죠.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팬더 한 대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톤을 계속 만지면서 잡는 것도 좋지만 여러 대의 앰프들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곡에 딱 맞는 클린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다는 그렇죠. 환경은 정말 복받은 환경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비교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왜 그렇게 비교를 하냐. 예를 들면은 디럭스 리버브는 22W, 레이니 앰프는 20W, 복스는 15W, 그리고 오렌지는 30W였거든요. 와트스를 완전히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12인치짜리 스피커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 콤보형 앰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앰프 비교가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못 참는다. 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